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 이기쁨님이 질문 주셨거든요. 근데 저분이 닉네임이 특이한 게, 닉네임이 이기쁨인데, 막상 물어보는 거 기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쁨과 정반대의 질문을 줍니다. 자, 이번에는 좀 어려운 말이네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대학 설립 준칙주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이분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먼저 이런 질문을 주신 이기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대학 설립 준칙주의가 뭐냐? 혹시 아까 내가 찾아놨는데. 요거구나. 저도 이 말을 몰랐어요. 이 말을 몰랐는데. 자, 대학 설립 준칙주의. 일단 이 말을 먼저 알아야겠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설명하기 전에 이 말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인가 보니까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자, 땅, 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 등 최소 성립권을 갖추면 대학 설립을 인가하는 제도. 그러니까 요네 가지만 있으면 누구든 대학을 만들 수 있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대학 설립 준칙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네 가지 조건만 가지면 돈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땅하고 건물, 돈하고, 내가 봤을 때 교원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땅, 건물하고 돈만 있으면 대학교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생각해, 땅도 돈이고, 건물도 돈이에요. 제가 봤을 때 돈만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돈만 있으면 누구든 대학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땅도 돈이고, 건물도 돈이에요. 교원도 돈 주고 데리고 오면 됩니다. 돈 주고 데리고 오면 돼. 수익용 기본 재산? 그러니까,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맘만 먹으면 대학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죠. 돈만 있으면 대학을 만들 수 있게끔 하니까 문제잖아. 응? 돈만 있으면 누구든 쉽게 대학 설립을 인가를 해준 게 문제죠. 이게 엄청난 문제죠. 여러분, 대학이라는 게 우리가 이 대학교를 가는 게 절대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최종 관문 아니고 최종 관문. 대학 하나가 우리 이제 앞으로의 어떤 취업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를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정말 쉽게 내준다? 돈만 있으면? 맞죠? 왜 쉽게 내줘야 돼요? 왜? 대학이라는 게 장난입니까, 여러분? 대학이란 장난이에요?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왜냐? 대학교 하나 설립하는데 돈 얼마나 많이 듭니까? 땅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리고 직원도 엄청 많이 필요하고 학생들도 많이 필요하죠. 건물도 엄청 크게 지어야 되잖아요, 대학교는. 맞죠? 웬만한 전문대도 가보면 건물이 여러 개 있습니다. 10개 이상씩 있죠. 물론 뭐 쪼매난 데는 뭐 두세 개밖에 없긴 하지만. 이거 너무 쉽게 대학을 설립하게 해주니까 이게 문제죠. 대학을 만들 때 굉장히 엄격한 기준과 여러 가지 어떤 심사를 거쳐가지고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여기 말한 대로 땅, 건물, 교원, 수익력, 기본 재산. 그냥 돈만 있으면 다.
누구든 대학을 만들게 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요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대학의 한 70%는 대학을 설립할 자격이 없어요. 대학을 만들 자격이 없어. 근데 여기 말한 대로 자격이 없는 사람도 요네 가지 조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부실대학교 보시잖아요. 부실대학교 공통적인 특징이 그 총장이나 그 대학교 수뇌부 있는 사람들 자격이 없어요, 애초에. 애초에 교육 쪽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저렇게 쉽게 허가를 해준 거잖아요. 네 가지 조건만 채우면. 안 그렇습니까? 저네 가지 조건만 채우면 그냥 뭐 개나 소나 다 대학을 만들게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그 대학교 만들어도 운영을 개판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공급 이용하고 횡령하고 지그렇게 다 해먹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많은 대학교가 설립이 되었을까요? 왜 많은 대학교가 설립이 되었을까요? 왜 설립이 되었을까요? 그냥 고학력자를 양산하기 위해서, 양질의 고학력자를 양산하기 위해서, 네, 개소리죠. 양질의 고학력자는 무슨? 그냥 학생들이 돈이 되기 때문에 큰돈 벌려고 만든 거예요. 큰돈 벌려고 학생 장사하려고. 가장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대학교 아닙니까? 뭐 초중고등학교는 공교육이니까 건들 수 없잖아요. 대학교는 공교육이 아니잖아요. 사교육 아닙니까? 가고 싶은 사람 가고 가기 싫은 사람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대학교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이 엄청나게 크게 왔다 갔다 거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등록금 하더라도. 대학교 하나 지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권을 만들이잖아요. 상권이. 카페부터 시작해서 술집이나 당구장, PC방까지 다 만들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을 그 대학을 이제 대학교 양질의 교육을 듣게 해서 고급 인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애시당초 1도 없고 그냥 한 명당 인당 300만 원씩, 인당 400만 원씩 그냥 그렇게 계산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원서만 접수해 가지고 합격시켜 놓고 난 다음에 등록금만 받으면 장땡이야. 얘네들이 우리 학교 들어와서 취업을 하든 뭐 학점을 그르치는 자퇴를 하든 우리 할바 아니야. 그겁니다. 그런 학교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어. 학생을 돈으로 생각하는. 학생을 순수한 어떤 그런 양질의 교육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지성인이자 제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이 되니까 어떻게든 입학시켜가지고 등록금 내게끔 만들고 책 사게끔 만들고 맞죠? 기숙사 살게끔 만들고 거기에 이제 가게도 이용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돈으로 보니까 전 솔직히 다 똑같아서 생각해요. 솔직히 여러분 지방대뿐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야. 서울도 돈이 되니까 대학교 만든 거예요. 돈이 되니까. 그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고려대인가? 그 서울에 고려대 있잖아요. 거기 안암동. 거기, 그 원룸 건물주분들이 기숙사 짓는 거 반대했잖아요. 반대했잖아요. 왜냐? 자기들이 돈이 안 되니까. 기숙사 지으면.
학생들 이 월세 수익이 짭짤하니까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학생들 돈 없다는 거 알면서 그렇게 하잖아. 등록금도 비싼데. 맞잖아요. 돈 되니까. 이건 내가 봤을 때는요, 지방뿐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거의 웬만한 국립대를 제외한 웬만한 사립대학교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서울대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뭐, 좋은 학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를 제외한 건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돈이야, 돈. 학생들 돈이야. 학생, 어떤 지성인, 그런 제자로 보기 전에 돈이에요, 돈. 100명 입학 시키면 인당 400씩 해가지고 4억이야, 4억. 한 학기에 4억. 4억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네 번째.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생 장사로 돈만 벌려고 하니 교육의 수준은 바닥을 치고 그리고 자금 유형, 횡령, 불법 사용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보면 부실 대학 있죠. 이번에 폐교된 대학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 자금 유형.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 등록금을 함부로 쓰는 거. 그리고 뒷돈 챙기는 거. 자기들 이제 통장 뭐 차명계좌 만들어서 뒷돈 챙기는 거. 그리고 학교를 위한 돈이 아니라 뭐 자기들 차 사거나 자기들 뭐집 사는데 돈 보태는 거. 불법사용도 횡령이죠, 어떻게 보면. 저런 식으로. 근데 나는 솔직히 이런 생각해. 지방대도 마찬가지지만 뭐 솔직히 난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출장비나 업무용으로 쓴다고 해놓고서 뭐 로비하고 뭐 골프채로 댕기고 비싼 거 먹고 솔직히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냥 뭐 업무 추진비로도 쓴다고 하면서 이게 업무 추진비인지 뭐 밖에다가 비싼 거사 먹는지 비싼 술 먹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업무 추진비라면 넣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돈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에서 많이 해 먹으려고 하잖아. 그리고 중요한 게 혼자서 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식구들이 전부 다 개입이 되잖아요. 약간 조소기업화 되는 거죠. 어떻게든 뭐 교육을 잘 가르쳐 주겠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좋은 사람 만들겠다. 그런 거는 관심이 일체 없고요. 오로지 한번 제대로 해먹어서 우리 가족들 좋은 자리 앉혀가지고 차 바꾸고 집 바꾸고 계속 그짓 해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제대로 걸린 거죠. 걸린 거죠. 근데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걸린 대학교도 좀 있잖아요. 걸려가지고 부실대학 처리되고 이제 없어지잖아요.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안 걸렸을 뿐이에요. 이게 안 걸렸을 뿐입니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아직 조사를 안 받았다거나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대학교들이 우죽수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재수가 좋아가지고 아직 이게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섯 번째. 대학 설립을 실패하니까 쉽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대학교가 남아 놀지 않습니까? 대학교 학과가 남아 도는 현상. 여러분 전문대라고 하더라도
전문대를 하더라도 다 좋은 학과입니까? 전부 다 좋은 학과예요. 과 같은 거 보면 이과는 도대체 왜 있을까? 없어도 될것 같은데 그런 학과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보면 전문대 보면 한 두세 개가 먹여 살려요. 전문대 보통 보면 과가 한 20개 있으면 한 네다섯 개가 먹여 살리고 나머지 과는 솔직히 있으나 없으나 만한 학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만한 학과. 보통 간호과랑 유아교육과가 먹여 살려요. 간호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과 요세 가지. 여긴 수요가 있으니까 나가면 요세 개가 거의 먹여 살립니다. 그 나머지 학과들 듣도 보도 못하는 학과. 이름만 들어도 뭔가 쓸모없는 강한 스멜이 느껴지는 학과들 진짜 많거든요, 전문대 보면. 4년제도 마찬가지야. 4년제는 더 심하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미달이잖아요, 미달. 대학교, 지금 지방대 미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학교, 지방대 대학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달인 것도 있지만, 그냥 학교가 남아 도는 거예요. 학생은 적은데 학교가 남아 도는 거야. 굉장히 남아 도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지겠죠. 왜냐? 출산율 감소하고 점점 수능을 보는 학생들의 숫자는 줄어든단 말이에요. 줄어드는데 대학교는 많아. 근데 일부 학생들은 알아요. 저런 학교 나와봤자 취업 안 된다는 거. 남 좋은 일 시킨다는 거. 돈 쓰고 시간 쓰고 꼴랑 졸업장 하나 따려고 가는 거는 무리수라는 거 이제 압니다. 알아요. 근데 아직도 생각 없는 어른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도 대학교 졸업자 있는 거랑 없는 건 차이 크다고 하는데 내가 나와보니까 차이 없어요. 오히려 없는 게 낫습니다. 있으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저는 어설픈 이제 졸업장 있으면 더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지방대 4년제, 무슨 학과도 모르는데 그냥 졸업장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생산직 취업도 안 돼. 생산직 못 들어가요, 여러분. 왜냐? 좀 괜찮은 생산직은 고졸, 전문대졸 막아놨잖아요. 4년제 취업 안 되게끔, 지원 못하게끔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나이 먹고라도 공장에서 일해봐야지라 맘먹는 사람들 진입경력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거죠, 없는 게. 그리고 지방대 졸업장 어디다 씁니까, 여러분? 쓸데 있습니까? 지방대 졸업장 쓸데 있어요? 졸업장만 가지고? 졸업장 있다고 알아주는 데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반절은 없어져야 돼, 반절. 못해도 반절은 없어져야 돼요. 지방이 보면 이 학교는 왜 있지? 이 학과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 물음표를 제기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도 마찬가지야, 서울. 서울은 뭐지? 서울은 다를 거라 생각합니까? 서울도 과가 무지하게 많은데 이과는 왜 있을까? 그런 과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서울도 여러분, 서울 쪽도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서울 쪽도 분명히 이건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지방보다 다르겠지.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지겠죠. 학교를 너무 쉽게 설립하기 만들었으니까. 이런 쓸모없는 학교 때문에 많은 그냥 쓸데없는 이제 그런 졸업장만 남발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취업이 안 되고 돈은 돈대로 써버리고 시간대로 낭비하는 그런 이제 안 좋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지방대 힘들다, 학생들이 유치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자기들이 한 짓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김장공장은 님 어세요? 그래서 이 대학 설립 진취주의는 정말 잘못됐다. 대학 설립을 처음부터 좀 어렵게 하고 꼼꼼하게 해가지고 정말 대학 학교 관리를 잘하고 경영을 잘하는 사람인지 확실하게 따지고 나서 그렇게 대학을 설립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정말 쓸모없는 대학이 너무나 많아졌고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 앞으로도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발생 증가할 것이고
이런 쓸모없는 대학교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